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으시죠?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된 동영상 편집기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해서 멋진 영상을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동영상 편집기를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깜짝 놀랄만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모든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D급자 부분에 동영상 편집기라고 있죠. 이 앱은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 편집기를 이용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원하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죠. 동영상 편집기 실행합니다.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리게 되고요. 이 사진 앱에서 영상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기 실행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새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나오죠. 이 프로젝트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하신 다음 누구나 볼 수 있는 PDF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PDF 파일로 내보내기로 저장을 하게 되죠.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한 파일은 워드 프로세서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지만 PDF는 누구나 볼 수 있죠. 이 프로젝트는 동영상 편집기에서만 볼 수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끝낸 다음 MP4로 저장을 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이름 지정하라고 나오죠. 영상 연습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스토리보드가 있고 영상 플레이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토리보드는 조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리대에서 자르고 끓이고 양념도 추가한 요리가 완성된 형태는 여기 있는 영상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대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리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소스 영상 또는 소스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PC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해서 냉장고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소스를 가져올 때 컴퓨터에 여기저기에서 가져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파일이 없으면 영상으로 변환을 할 때 변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소스 영상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합니다. 폴더 만듭니다. 그 다음 폴더명을 하나를 지정을 하신 다음 이 폴더에 여러분이 작업할 소스 영상 사진들을 모두 넣어두도록 하세요. 저는 영상 소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 이 안에 여러가지 영상과 사진들을 담아놨죠. 이제 동영상 편집기에서는 이 폴더 안에 있는 것을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추가 버튼 누른 다음 이 PC에서 선택하시고요. 바탕화면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만든 영상 소스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원하는 영상만 선택을 해줍니다. 열기 합니다. 그러면 영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지금 전부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끌어다가 아래쪽 조리대, 즉 스토리보드에 얹어주게 되면 4개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소스에서 전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지워볼게요. 자, 휴지통 누르게 되면 앞에 거부터 지워지죠. 자, 전부 지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하는 영상만 가져올까요? 자, 여기 있는 체크가 다 꺼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하나만 체크하신 다음 끌고 스토리보드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해당 영상이 들어와 있죠? 자, 41초 88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88 부분은 프레임입니다. 1초를 100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88번째 프레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프레임이 되면 1초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한 편집을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볼까요? 우측에 있는 이 영상에서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잡을까요? 자, 그러면 전체가 41초 90 프레임인데 지금 9초 33 프레임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잘라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위치시킨 다음 아래쪽 스토리보드에 있는 영상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분할할 건지 물어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클립 2와 클립 2로 나뉜다고 나오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두 개로 나뉘게 되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1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10초와 31초로 나뉘어졌죠. 우리가 자른 부분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뉘어진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 지우면 되겠죠. 마우스를 클립 위에 얹으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휴지통을 누르면 지워지게 되겠죠. 이 스토리보드에 얹은 모든 영상들 또는 사진들을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니까 외워두도록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뒷부분도 잘라보도록 할까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고 영상을 다 찍은 후에 스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또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은 제일 앞과 제일 뒤는 잘라주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은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시키고요. 이 정도에서 잘라주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클립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분할하지 않고요. 스토리보드 위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 볼까요? 자, 여기서 분할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곳에 또 가져다 놓으시고 완료하면 두 개로 분할되게 되죠. 끝에 부분은 체크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영상만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중간 부분을 잘라보도록 할까요? 영상의 처음과 끝도 자르지만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도 잘라야 할 일이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똑같이 잘라내면 됩니다. 중간에 잘라낼 부분 처음과 끝의 부분을 선택한 다음 분할을 해주게 되면 전체 영상이 세 개로 나뉘게 되죠. 중간만 선택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분할할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뒤에 부분 또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할합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개로 나뉘게 되죠. 자, 처음에 쭉 진행이 되다가 이 중간은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중간은 필요 없죠? 체크 누르시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상에서 앞부분과 뒷부분,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 전부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컷 편집이라고 부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다른 영상도 같이 이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또 다른 영상을 들고 옵니다. 자, 여기 얹어주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얹어줄까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또 여기 있는 영상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동일하게 전부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측에 전체 영상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클립이 하나 얹혀있고 두 개 얹혀있고 우리가 컷 편집한 영상 또 하나 얹혀있죠. 전부 합쳐서 47초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텍스트도 한번 얹어보도록 할까요? 텍스트를 얹을 클립을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제일 앞부분 선택할까요? 자,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텍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사랑스러움으로 선택할까요? 그 다음 텍스트 입력합니다. 입력했죠? 그러면 이 텍스트가 얼마 동안 나올지 아래에서 구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금방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했어요. 그 클립의 길이가 14초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전체 클립 길이 중에 이 글씨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잡고 텍스트가 보이는 시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잡아줄까요? 자, 그 다음 우측에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상단, 좌측, 우측
하단, 중앙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저는 아래쪽으로 해볼까요? 완료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지금 배경음들이 나죠.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주변 소음과 현장에서 음악 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 원래부터 포함된 소리는 꺼보도록 할까요? 스토리보드에 보시면 클립 우측에 보시면 스피커 모양이 보이죠? 이 스피커 모양을 누르시고요. 볼륨을 최대로 낮춥니다. 그 다음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소리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소리도 전부 꺼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필요하시면 전부 배경음은 끄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넣어줬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배경음을 빼버리니까 너무 밋밋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포함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배경음악이라고 있죠? 배경음악 누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배경음악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음악을 플레이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포함을 시키시면 돼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것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 음악들은 동영상 편집기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음악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선택한 음악을 볼륨을 조절을 해볼게요. 배경음이니까 조금 작게 해볼게요. 다시 플레이합니다.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음과 텍스트가 포함된 영상을 만들었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아주 그럴듯하게 영상을 편집을 했죠.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편집기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영상들 위치는 이렇게 들어다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앞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똑같이 추가해 주시고요. 이 PC에서 들어간 다음 사진도 선택을 해볼게요. 열기합니다. 자, 이 사진 그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앞쪽에다 배치시킵니다. 자, 사진은 기본 길이가 있나요? 사진은 길이가 없죠.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얹게 되면 기본 길이가 3초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 길이를 더 늘리려면 사진 아래에 있는 여기 3.0 부분 있죠? 이 3초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10초 정도로 잡아볼게요. 엔터 칩니다. 그러면 10초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영상은 가로가 긴데 사진은 가로가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 보기가 좋지 않죠. 자, 해당 사진 클립 클릭하시고요. 상단 메뉴에서 검은색 표시줄 제거 또는 표시 여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검은색 막대 제거라고 나오죠. 자, 이거 선택해 주시면 사진이 알아서 키워져서 영상 크기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진도 영상 사이사이에 원하는 곳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자, 어때요? 음악을 제일 처음 넣었는데 그 음악이 계속 나오죠. 자, 처음에 지정을 해주면 그 뒤로는 계속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진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상하죠? 그냥 멈춰있는 사진만 나오니까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영상에서는 절대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진에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위에 보시면 동작 메뉴가 있습니다. 동작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가운데서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확대, 오른쪽에서 확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것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플레이 해봅니다. 자, 영상이 움직이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서 확대해 볼까요? 자, 선택하고요. 플레이합니다.
자,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을 움직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확대하고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서 전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닫기만 하셔도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 편집기에서는 이걸 그대로 열어서 볼 수 있지만 동영상 편집기가 없는 아무나 영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만든 것을 MP4 영상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우측 상단에 비디오 마침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질을 지정할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화질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1080p면 Full HD 사이즈로 가장 좋은 화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합니다. 자,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우리가 작업하기 전에 영상 소스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놨었죠? 거기에 저장해 볼까요? 자,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 할 수 있고 윈도우 11만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나 영상으로 멋진 영상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대로 썩혀두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